예를 들어 윈도우 커서를 이렇게 기본 커서 대신 다른 커서로 변경을 해둔 상태에서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거나 컴퓨터를 완전 종료했다가 다음날 켜보시면 얘가 다시 기본 커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재시작을 해볼게요. 윈도우가 재시작됐는데 커서가 다시 기본 커서로 돌아갔죠. 자, 오늘은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커서 바꾸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을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커서가 기본 커서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는요. 커서 파일들을 윈도우 폴더 안에 넣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저는 바탕화면에 이 커서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둔 상태에서 커서를 변경하면 윈도우를 재시작하거나 종료했다 켰을 때이 커서가 다시 기본 커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어디로 옮겨야 되냐? 윈도우가 설치된 폴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로컬 디스크 C에 설치했으니까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윈도우즈 폴더로 들어가신 후에 커서 폴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V로 해당 커서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즈 커서 폴더 안에 해당 커서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커서를 변경하면 윈도우를 종료하거나 재시작했을 때도 기본 커서로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그런지 해볼게요. 일단 시간 관계상 얘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확인.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이제 윈도우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재시작을 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